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깁니다. 단전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전이 되는 일상. 15년 넘게 전력난을 겪고 있는 남아공에선 익숙한 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곳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전기가 끊긴다고 합니다. 이곳 시민들도 밤에는 전기 단전으로 촛불등을 켜며 생활하고 전자기기도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리포팅하는 도중에 정전이 됐습니다. 남아공은 2007년부터 순환단전을 시행 중입니다. 짐을 나눈다는 의미 그대로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건데 국가 전체가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기를 끄는 날이 무려 207일. 약 5만 마리의 닭이 온도 조절 장치가 꺼져 폐사하고 상한 우유를 전량 폐기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매일 확인하는 단전 시간표에 따르면 최근엔 하루 12시간 이상의 단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다리미 대신 달궈진 냄비로 옷을 다리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해 셀프 세탁을 하며 현실을 풍자합니다. 작년 럭비 프로리그 경기 도중에는 조명이 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순환단전은 남아공 전력난의 단면입니다. I see this being a very, very serious challenge. It's like we are back to the apartheid life.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시설 노후화. 전체 전력 8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시설 중 약 59%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단전으로 국민들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전선을 판에 훔쳐가는 전선 도둑까지 빈번히 출몰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요하네스버그에서만 2천 건이 넘는 전선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환단전 시간이 되면 일부 도로에선 신호등도 무용지물입니다. 남아공 전력 사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It's not a day that goes by that I'm not caught in traffic, caught at terrible situations at robots where people just drive. It's really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Every day I'm nervous on the road. 이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은 순환단전 외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여당이나 마피아 등이 자금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에스콤의 전 CEO가 회사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of at least four organized crime cartels operating in Mpumalanga in Eskom. There was one particular high-level politician that was involved in this. 정부와 전력회사의 부정부패 의혹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아공 국민들은 끝날 줄 모르는 긴 어둠의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